진주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헛걸음을 쳤습니다. 오는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겁니다. 애들 시켜서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지요. 번거롭는데 좀 남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오는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오는 18일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각 시군별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모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유일하게 고성군만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또 남해와 하동, 산청과 김해, 함안과 고성 등 6개 지자체만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쓰지 않으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 소비 성향에 맞게 지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다음 주부터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전화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댁을 찾아가서 원하시는 수단으로 지급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받아볼 수 있습니다.